안녕하세요. 이번에 괴짜 이그 노벨 과학대회에 나가게 된 정유찬, 강찬입니다. 저희가 정하게 된 주제는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명은 무엇일까인데요. 여름철에 벌레들이 조명 근처에 모여 극성을 부려서 이게 조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명은 버그입니다. 저희가 팀명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먼저 주제 자체가 벌레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재밌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로는 목적을 말씀드리고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준비물 소개, 실험 조건, 실험 과정 설명, 실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활용한 실생활 응용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먼저 식량 자원 연구 등 미래의 벌레와 관련된 일에 사용할 수 있고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준비물은 할로겐 등, 삼파장 등, LED 등 발전기가 있습니다. 실험 장소는 냇가 근처로 정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변인 통제 후 조명을 설치한 다음 30분을 대기하고 30분 후 조명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진 다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 조명의 사진에서 벌레의 수도 측정했습니다. 준비한 조명의 종류와 특징으로 각각 파장의 세기가 LED는 500나노미터, 삼파장은 580나노미터, 할로겐은 600나노미터, 백열등은 660나노미터로 달랐고 색깔도 연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모두 달랐습니다. 숫자들은 주황색에서 하얀색까지의 색 계열을 보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실험 조건은 풍새의 냇가 근처에서 오후 8시 30분 각 조명들을 병렬 연결하여 전압이 같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실험 조건의 선별 이유입니다. 실험 장소를 풍새의 냇가로 정한 이유는 습기가 높고 냄새가 나고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곳이라 벌레들이 좋아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구하기 쉬운 조명들로 하였고 각 조명의 파장 차이가 명확하고 빛의 색 계열 차이 또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험 과정은 첫째, 실험 장소에서 냇가를 따라 조명을 설치합니다. 거리는 1m씩 벌립니다. 둘째, 발전기를 이용해 조명 세 개 모두 동시에 켭니다. 셋째,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넷째, 조명별로 각각 꼬인 벌레의 수를 셉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가장 많이 꼬인 조명을 찾습니다. 실험을 진행할 때 처음 상태를 확인하고 30분을 기다립니다. 30분 후 벌레가 얼마나 꼬였는지 확인합니다. 각 조명을 모두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레의 수로는 LED가 가장 많았고 삼파장, 할로겐, 백열등 순으로 벌레가 잘 꼬였습니다. 실험 후 알아보니 파장의 크기는 LED, 삼파장, 할로겐, 백열등 순으로 작았고 파장이 작을수록 벌레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 주제에 대해 조사하며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레들의 습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벌레를 쉽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생활 응용 가능성도 살펴보았는데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명을 사용해 해충을 끌어들여 잡을 수 있고 미래의 식량으로 주목받는 벌레를 포획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팀 버그 정유찬 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